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2월 8일 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제가 추가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자, manufacturing 생산이 지금 스탑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춘절 연휴 끝나고 다들 이제 복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접근할 때두 가지로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Stuff coming back. 이게 끝나면은 뭔가 사태가 터졌을 때 돌아올 것들. 그리고 Stuff not coming back soon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그게 끝나고 돌아올 것들, 그리고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돌아오는 것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알루미늄, 스틸, 또 오일. 자, 이런 것들은 생산이 딱 재개가 되면은 바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안 돌아올 것들. Not soon.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traveling. 여행. 카지노. 그쵸? 그 다음에 또, big event.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지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지금 불안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이제 불안은요,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에 인해서 이런 단체 여행 또는 카지노 또는 빅 이벤트 이런 저기 무슨 모바일 뭐 세계 월드 이런 이벤트도 LG 전자나 참여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항상 해외 주식 종목들을 고를 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어떤 게 금방 이제 회복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여기에 그 예를 든 거는 몇 개만 예를 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면은 이 영상은 1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대충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어요. 뭐 델타 오버 델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델타 오버 델타. 자, 델타 위에 델타가 있어요. 자, 가속의 변화. 가속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이렇게 나누면은 가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노벨 바이러스를 하죠. 이게 가속이 얼마나 지금 올라갈 것인가 또는 잡힐 것인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 요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팩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 이 가속 부분이. 이걸 알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대충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반영을 합니다. 시장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속의 정도를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보도 자료, 지금 외국 기자들은 잘안 믿어요. 축소 보도한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 외국 기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가속이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큰 문제고, 하지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쫙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간 꺾인다는 요 낌새만 딱 보이면은 증시에는 상당한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가속 부분은 꼭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번 사태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 2주 후면은 이거의 영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월 말 되겠죠? 2월 말이면은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이제 대충 알수 있을 거예요. 산업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요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아무리 증시가 막 오르고 그래도 요런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도 빅스가 잘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